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여리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또 이곳은 해수면보다 258m 낮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틴 자치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교통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계곡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리고가 있는 지역을 여리고 평지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가 있는 지역까지 길이가 약 10km가 되는 평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여리고의 아침입니다. 저 멀리 시험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시험산입니다. 여리고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위가 사막 가까운 곳인데 오아시스기 때문에 그 샘물 때문에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또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이곳은 지금은 텔 여리고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전에는 텔 에즈 슈탄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길이가 290m, 폭이 160m가 되는 유적지입니다. 텔 여리고를 들어가면 입구에 안내판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텔 여리고에 올라가면 많은 구덩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텔 여리고는 1868년 와렌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발굴을 하였기 때문에 그 구덩이들은 발굴한 현장들입니다. 이제 텔 여리고를 가보겠습니다. 성경시대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궁금해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아래쪽에는 돌로 된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진흙으로 된 성벽을 쌓는 구조였습니다. 여리고를 그린 그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그림들이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옆에서 보는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위쪽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들을 보면 성경시대의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부터 여리고는 팔레스틴 자치지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 발굴단이 이들과 협약하여 1997년부터 발굴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리고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텔 여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텔이 넓고 유적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 모든 장소들을 다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중심지역이 바로 약 만 년 전에 탑이 발견된 곳으로 갑니다. 이 탑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인정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 유적을 보겠습니다. 내밑에 내려갔을 때 이쪽에 아주 둥근 원형으로 된 탑을 발견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저쪽에
철망이 있고 밑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게 해놓았고요. 가장 밑에 있는 게 시대가 가장 오래된 겁니다. 다음 장소는 입구 쪽으로 되돌아 나오면서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이 언덕 위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주거지 유적이 있고 그 시대의 성벽 유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리고의 마지막 장소는 A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그러면 무너진 여리고 성벽을 관심 있어 합니다. 바로 이 장소가 그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드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아래쪽에 있는 돌로 된 옹벽이 있고 그 위에 진흙으로 쌓은 성벽이 있습니다. 돌로 된 성벽 위에 있는 진흙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너진 성벽을 타고 여리고성으로 공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 텔 여리고를 나오면 바로 가까이에 엘리사 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엘리사 샘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 샘입니다. 여리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시내에는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리고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리고의 서쪽 산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시험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시험산을 보기 위해서 시험산 전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곳에 가면 시험산 전체가 잘 보입니다. 이 시험산 수도원은 걸어가거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대부분의 성지순례객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고 하는 동굴이 있는 시험산 수도원으로 가봅니다. 이곳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시험산 수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로. 아,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춥고 비가 많이 오는 예루살렘 지역을 피하여 겨울에 온화한 기후가 있는 이곳에 헤롯 궁전을 포함한 로마 시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시대에 있었던 궁전 부근에 그는 더 넓고 크게 세 개의 궁전을 그 지역에 지어
화려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헤롯 궁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신약시대의 헤롯 왕이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와디 켈트 양 옆에 그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정복한 도시 여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지나가신 통로에 있었던 여리고, 이 여리고는 인류 최고의 도시이면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